변하는지, 한 가족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, 경매 처분돼 넘어온 물건들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었다. 자신은 어떤 가장으로 살 것인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는다. 그토록 기다리던 새로 지은 아파트로 무사히 이사해서 감사. 온 가족이 힘을 모아 임대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어 감사. 두 분 어머니 따뜻하게 모실 수 있어 감사. 8년 전 지금 사는 집에 입주하던 날 적어뒀던 감사의 글.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에게 이제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감사할 게 이렇게 많다. 이렇게 하면서 그 참 장감 있게 그 모임을 가졌던 그날이 생각이 납니다. 낳아주신 어머니와 길러주신 어머니, 두 분을 함께 모실 따뜻한 집 마련의 꿈을 이뤘던 것처럼 가족 모두의 화합과 사랑을 바라는 오늘의 꿈을 적는다. 가족이 뭔가, 그 책임감이 뭔가,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혼자 많이 좀 괴로워했거든요. 성품이 다른 두 분이 두 분을 어울려서 이렇게 하기는 조금 좀 어려운 면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찾아가고 그것을 계속 이렇게 어루만져서 두 분의 그 상처를 어떻게 어루만지면서 그 나가야 되나 하는 것이 항시 고민입니다. 두 어머니의 아들이자 한 여자의 남편, 그리고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늘 최상의 선택을 하고 싶다.